자, 우승의 늪 탈출을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박충일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지금 6전 6패인데 예, 전적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수가 사실 입식 타격, 예, 킥복싱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입식 전적은 6승 1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따라서 전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연 오늘은 MMA에 얼마나 적응을 했을지, 예, 드디어 1승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탈북자 파이터. 격투기 팬들에게 또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선수 박충일 선수고요. 원래는 이번 메인카드 7번째 경기가 김상욱과 박문호 선수의 매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박문호 선수의 부상으로 대진 상대가 바뀌었고 박충일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오퍼를 수락하는 게 격투기 선수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네, 상대방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자기는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오퍼를 받아들이고 경기를 하고 케이지에 오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존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략을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예. 또 시합이 다가오면 또 몸을 만들어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박충일 선수 이렇게 예, 먼저 입장을 마쳤습니다. 김상욱 입장.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연승 행진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데드풀 김상욱이 등장합니다. 뭐 이 선수야 워낙 유명하죠. 네, 강철 부대로 유명한 UDT 김상욱. 데뷔전 때부터 크로스픽스라는 고급 기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맞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응원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해요. 예. 네, 강철 부대 팀원들도 현장에 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예. 있죠? 네. 뭐 이근대위, 김민준, 정종현님 등이 오늘 자리에 함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참 김상욱 선수가 프로무대 데뷔전부터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다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또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자신의 등장곡 헤뜰날처럼 이 자신에게 예능에서도 그렇고 격투기 선수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 헤뜰날을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해가고 있는 김상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스턴건 소속, 다시 말해 김동현 선수의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또 레슬링, 그래플링을 또 굉장히 잘하는데 오늘 경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 중 하나는 피니쉬 당하길 바란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머리를 이렇게 밀었을 때 김동현 선수와 또 비슷하기도 해요. 은근히 닮았어요. 네. 자, 싱크로율이 김동현과 높은 김상욱 선수도 입장을 마쳤습니다. 자, 김동현의 제자 UDT 출신의 김상욱 선수고요. 우승이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박충일 선수가 메인카드 7번째 경기에 출격했습니다. 신장 175cm, 체중 77.2kg, 대한민국 더짐맴 소속 박충일! 무승을 끊고 자신의 첫 승리를 조준합니다. 박충일 선수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83cm, 체중 77.2kg, 4전 3승 1패 대한민국 팀 스턴건 소속 데드풀 강철 부대 김상욱 다시 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드풀 김상욱이 소개됩니다. 웰터급 경기로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백종원 심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UDT 출신의 김상욱. 맞습니다. 의리가 대단하네요. 역시. 네. 이번 경기도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박충일 선수는 완전한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타격가인데 그에 반해 김상욱 선수는 완전한 그래플러입니다. 그래플러 대 타격가. 타격가 대 그래플러. 스타일적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런 경기죠. 박충일과 김상욱의 맞대결. 라운드 1. 첫 번째 라운드. 확인하시죠. 프론트킥이 날카로움으로 시작을 알려봅니다. 김상욱. 김상욱 씨 웃고 있는데요. 압박합니다. 네. 오! 초반부터 분위기가! 자, 초반 분위기 지금 김상욱이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따라가면서 펀치를 던져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 공략.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버텨내고 있는 박충일이고요. 다리 잡아당기나요? 들어올리고! 뽑아올립니다. 자, 그리고
다운 성공시키는 김상욱입니다. 시작부터 뭐죠 이거? 자,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 가져가는 김상욱. 김상욱 선수 칼 제대로 갈고 나왔네요. 네. 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박충일 선수고요. 박충일 선수 지금 숨 고를 타이밍도 없습니다. 파울이 들어갑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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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김상욱 선수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네. 자, 조금 더 이 가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지금 김상욱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발전 정말 빨리 하고 있군요 이 선수. 놀랍습니다. 자, 왼손 파울이 들어갑니다. 급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자, 계속해서 머리까지 따라가주면서. 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지금 선물하고 있는 김상욱인데요. 파운딩 묵직합니다.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김상욱. 자, 파운이 살짝 빗나가는데요. 오, 크게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 박주희 선수 순간 띵하고 어지러울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되거든요. 다시 바짝 달라붙고 있는 김상욱이고요. 방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허리 빼려고 하고 있는데 김상욱 선수가 오른손으로 컨트롤해주고 있죠. 쉽지 않아요. 자, 박충일 선수를 지금 반으로 접어두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야, 자, 빠르게 머리 눌러주면서 등 잡네요. 아, 정말 빠르고 지금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김상욱입니다. 지금 진짜 그래플링은 수준이 다릅니다, 양 선수가. 박충일 선수 기회가 있으려면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 자, 펴집니다, 펴집니다. 자, 골반 컨트롤. 오, 뒤집나요? 아, 쉽지 않네요.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상위 포지션. 김상욱 선수 알고 있었군요. 완전히 올라탄 김상욱. 자, 거리 벌어집니다. 파운딩 준비. 장전합니다. 아, 파운딩도 않아요. 천천히 파운딩 여유롭게 꽂아놓고 있는 김상욱 선수. 자, 팔 분리하면 안 받아올 수도 있지만 아예 누워버리고요. 지금 박주희 선수의 움직임을 다 보고 김상욱 선수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플링적으로는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김상욱 선수가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오, 설마, 네, 트위스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뒤쪽에서. 아, 아닙니다. 자, 네. 조여주는데요. 조여줍니다. 조여줍니다. 탭! 탭! 탭을 받아냅니다. 데드풀! 김상욱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플링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네요. 아, 네, 그리고 김상욱 선수도 박충일 선수가 타격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리스크를 두지 않고 네, 자신의 장기인 그라운드로 초반부터 경기를 가져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불을 뿜어봤던 김상욱 선수였고요. 박충일 선수가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네. 네. 정말 정신없이 달려들었던 김상욱 선수였고요. 이렇게 순간 척추가 돌아가면서 아, 정말 살벌하네요. 예, 자신의 장점을 여지없이 보여줬던 김상욱 선수가 1라운드 서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다시 연승을 장식하는 김상욱입니다. 미근 대위도 들어와 있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강철 부대 팀원들이 네. 미근 대위와 함께 응원을 해주러 KGB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 강철 부대 뿐만 아니라 이근 대위 눈에서 지금 하트가 쏟아지네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주변 분들의 축하, 관심을 받고 있는 김상욱 선수고요. 오늘과 기대와 관심에 좀 부응을 하는 경기 또 네. 보여줬어요. 1라운드 피니시 너무 깔끔했습니다. 네. 김상욱 선수도 이번 경기에 단 한순간도 위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시작부터 타격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깔끔하게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그라운드 컨트롤 그리고 서브미션으로 승리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승 행진 반열에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또 해가 점점 더 밝게 드리우고 있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그렇죠. 커리어 초반에 김상욱 선수가 1패를 한 거 말고는 압도적이네요. 모든 경기가. 예. 네, 그 한 번의 패배가 김상욱 선수를 각성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패배하는 당분간 패배하는 거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또 김상욱 선수가 프로무대 데뷔전을 했을 때 또 그 경기 중계를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 연습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인터뷰까지 들어보시죠.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약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승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경기 저희 팀스턴과 위해서 열심히 팀스턴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관장님하고 전환진 관장이 김동원 관장이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물심양면 저희 지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표현 못하다가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영 관장님, 전환진 관장님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 김상 선수 저번에 AF16 대회에서 이송화 선수와 판정승을 이겼죠. 근데 그 유튜브 댓글에 우리 김동영 관장님께서
다음 경기에도 판정 가면 타월 던지겠다라고 댓글 달았는데 그렇다면 아, 김동현 오늘 이 경기를 보고는 네. 어떤 댓글이 달릴지 한번 네, 어떤 댓글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김상욱 팀스턴건 잔류 성공!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줄 네, 데드풀 김상욱 선수에게 김동현 선수와 좀 흡사한 김상욱 선수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와주신 저 강철 부대 팀원 형님들 팀장님 태균이 도현이 형님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이근대인님까지도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김동현 관장님 팀스턴건 너무 감사하고 승현이 형 그리고 저기 하랑이 너무 고맙고 그 밖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뭐 선수를 고려 선짜면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붙여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철 파이터 데드풀 응원해, 김상욱 응원하러 온 선수였습니다. 주변 분들 또 이근대위까지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요. 또 겸손함까지 보여줬던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아 마치 자신이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이근대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아까 보셨잖아요.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참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 김상욱 선수를 아끼고 좋아하는지도 이번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